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저녁 CJB 8시 뉴스입니다. 주말엔 오늘 예보됐던 장맛빛 대신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도내 국립공원과 계곡, 유원지마다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화양계곡 등에는 더위를 피해 나온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몰렸고 도내 휴양림과 청남대 등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열리고 있는 옥천 공설 운동장 일원도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 BBS 충북연맹이 여름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7년째인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뛰고 즐기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진기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총을 지급받는 아이들. 서바이벌이 시작되자 신나게 총을 쏘고 상대편으로 용감하게 돌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니 푹푹 드는 날씨도 학업 스트레스도 모두 잊게 됩니다. 친구들이랑도 놀러 나오고 그러니까 색다르고 재밌어요. 한국 BBS 충국연맹이 매년 개최하는 결연청소년 여름 캠프. 다문화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결연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꿈과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17회를 맞이한 이번 수련회에는 결연 청소년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체험 활동과 학교 폭력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여름 방학의 시작을 장식했습니다. 방학 중에 같이 나오고 놀고 이제 하루 종일 또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니까 같이 활동하고 모여서 놀고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시군에 있다 보면 그걸 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봉사를 하는 거지. 7월의 마지막 주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웠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경상남도 하동에서는 섬진강 문화대첩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각종 체험행사에 황금대첩을 찾으면 순금 한 돈을 주는 이벤트까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KNN 이태훈 기자가 섬진강 축제를 소개합니다. 하동 섬진강변이 황금대첩을 캐려는 관광객들과 주민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물가로 뛰어든 관광객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강바닥을 훑으며 황금 제첩 찾기에 열을 올립니다. 황금색 제첩 모형을 찾으면 순금 한 돈짜리 진짜 황금 제첩으로 바꿔줍니다. 모래 속에 숨겨둔 황금 제첩을 찾아내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손으로서 저도 벌써 찾았습니다. 저 당근 손가락이 좀 뛰어나거든요. 오늘 행운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거랭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전통 제첩잡이 체험 행사가 처음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직 섬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동군이 전통 제첩잡이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자리여서 체험의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제첩을 직접 잡을 수 있는 이런 체험이 제일 그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대물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하동을 찾아온다 그런 거죠. 여기다 모래썰매 타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섬진강 제첩축제와 함께 반세기 동안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준 경전선 폐철교인 섬진철교가 인도교로 다시 개통돼 영호남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청주에서 실종된 10대 여중생의 수색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과 민간 인력까지 300여 명이 총동원돼 실종된 조은누리 양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수색 현장을 찾아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실종 여중생을 찾기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남한의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혀 F-35가 배치된 청주 기지가 주 목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는 남조선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600km로 평양 이북 지역에서도 청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지역 학교의 절반가량은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등 488개 학교 가운데 47%인 230개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학생용 탈의실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충북지방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곳에 따라 시간당 1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